안녕하세요, 미스터비입니다. 제가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컨텐츠를 보기도 했고 만들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사이버불링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뭔데? 완전 누가 봐도 이거는 허위 정보인데 사실처럼 쓴 거잖아. 잠시만요, 이 정보들 100% 사실 맞나요?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매우 아쉽습니다. 이런 거 올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위 정보에 쉽게 속고 또 빠른 속도로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사실 기반의 이야기, 그리고 대중들이 믿음직한 그런 이야기, 게다가 허구를도 무척 믿고 싶은 이야기로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면 이게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분석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허위 정보도 그만큼 쉽게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됩니다. 허위 정보를 이제 사실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게 된다면 스스로도 편향적인 태도를 갖기 쉽고 더 큰 사이버 불링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고 또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출처와 근거를 검토하세요. 여기 있는 것들.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속아 공유하는 것, 요거는 사이버 불링에 가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사이버불링 언박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잠시만요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썹이었습니다.